헝그리의 TV. 오키도키 게임즈가 차를 운전하며 주변의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리프트카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. 리프트카는 꽉 막힌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일 때 자동차에 리프트를 달아서 다른 자동차 위로 달리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제작된 게임인데요. 컨트리풍의 배경음악과 함께 숲, 해변, 스키장 등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며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심플한 아케이드 그리고 캐주얼 그런 게임이고요. 컨셉 자체는 저희가 꽉 막힌 도로에서 저희 리프트카를 타고 시원하게 그 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해보고 싶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. 또한 일러스트풍의 깔끔한 그래픽과 물리 엔진으로 구현된 박진감 넘치는 자동차 충돌 모션, 터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쉬운 조작 방법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저희 리프트카 특징이라고 하면요, 3단 펌핑이라는 그런 신선한 조작감 가지고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좀 추구를 했고요. 충돌시나 뭐 점프, 다시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리 엔진을 좀 사용했고요.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래픽 쪽이 좀 일러스트에 가까운 따뜻하고 그리고 좀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을 좀 사용을 했고요. 특히 리프트카는 개발자의 경험담이 모티브가 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.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? 한국에 살면서는 막히는 차 때문에 도로에서 굉장히 답답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아, 저거 그냥 다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게임 컨셉을 논의하고 하면서 아예 저 차들을 다 그냥 바퀴를 띄워서 우리가 리프트해서 그냥 가버리자 해서 그런 게임을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. 올 추석 꽉 막힌 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? 아마 미래에는 이런 리프트가 자동차에 탑재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. 헝그리의 TV!